전화번호를 물으니까 네. 북한에서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용산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할 말이 없다. 뭐 아니 알아볼... 근데 네. 그런 것도 저 오히려 천하람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잘한 게 나중에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직원들 다 이렇게 명함에다가 02800에 몇 번 다 써갖고 다니던데 이것도 다 국가 안보냐. 국가 안보를 명함을 이렇게 다 뿌리고 다니냐. 이 사람들 도대체 뭐냐.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 그렇게 명함이 돼 있었거든. 근데 이게 청와대도?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자,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그 옆에 국방부 합참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장교들이 어떻게 근무하냐 하면은 분기별로 보안 교육이 의무화돼 있고 일반 포는 들어갈 때 저기 뭐냐 1층에 맡기고 올라갑니다. 예전 청와대 못 쓰게 예전 청와대도 그랬죠. 네. 네. 그리고 퇴근할 때 찾아가. 당연히. 어. 네. 기자들도 그랬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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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무직들이 청와대 가면 처음엔 좋아하다가 핸드폰을 못 썼고 그렇지. 엄청 답답해가지고. 어. 네. 그러면은 여기에 수천 명이 근무하는 그 보안이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데 한 명한테 다 세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이. 어. 한 명인지 두 명인지는 몰라. 예. 아, 두 명인지 몰라. 예. 예. 그러면은 이래 놓고 이걸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어, 예. 나는 이 정도 해도 돼. 그러니까 어제 저것도 뭐냐 하면은 대통령의 힘이 어디까지 관철되고 또 대통령의 힘을 보여주는 걸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가 저 모든 발언의 톤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 R&D 예산을 푹 깎았다가 또 푹 늘렸잖아요. 이거는 원래 R&D나 과학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고예요. 대통령이 내가 결심하면 확 쳐버렸다가 다시 또 획기적으로 늘려줄 수 있다.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우리는 대통령 말 한마디 그 권력이면은 불가능한 것도 해. 예. 또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통령은 이렇게 권력이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센 사람이야.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 메시지 속에나.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 허수아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능력인 거죠. 근데 그 전화번호는 그래서 누구 겁니까? 그게 7070이. 그거? 네. 아니, 그거는 저기 집무실, 어느 5층. 집무실, 5층 집무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근데 그거 이제 그런 추론을 막 했는데. 근데 어제 운영위 단계에서. 네. 계속 북한이 보고 있어서 못 가르쳐 준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김종대 전 의원님 보시기엔 7070이 어딥니까? 그 5층에 그 아주 민감한 장소에서 온 걸로 봅니다. 저는. 네. 집무실인데 집무실 아닌 집무실 같은 곳에서. 아니 근데 그거를 네, 명확하게 2022년인가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기사가 한번 나왔어. 5층에 구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5층에 김건희의 집무실이 있다라는 접견실이라고. 접견실이죠. 예, 김건희 접견실이 있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기 어제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도 재밌었어요. 네. 그 5층 전체를 설마 쓰지는 않겠지 네. 뭐. 전화번호를 네, 다른 사람들의 사무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보도를 네. 염두에 두고 전화번호를 이후에 네. 재배치한 거가 증거인멸이 아니냐. 근데 하필이면 또 1000이야. 7070이야. 보러가 왜 7070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여사가 의심받는 거지. 1000이랑 친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만 네. 이제 여기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이 전화번호의 의미에 대해서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네. 오늘 윤건영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가 이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근데 국방부 장관은 장관이지 않느냐.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용산에서 장관급이어야 할 텐데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했고 안보실장이 아니라고 했다. 그 전화번호가. 그렇지. 그럼 남은 사람은 누구냐? 대통령밖에 없고 아니면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아주 가까운 측근들. 뭐 부속실장 등등일 것이다. 요까지 얘기했고 그다음에 천하람 의원이 천하람 의원이죠. 네. 천하람 의원이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CBS 라디오에서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CBS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는데 첫째 대통령 본인 내지는 대통령이 관장하는 부속실 같은 대통령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인물의 번호이거나 그다음에 여기서 여지를 둡니다. 이것은 음모론입니다마는 아니라면 혹시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의 지휘를 받는 인물이 사용하는 번호는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결사적으로 뭐 절대 못 알려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이제는 천하람 의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7월 31일 이후에는 대통령의 이제 비서관과 국방부 장관의 비서관이 대리통화를 시작하죠. 이 대리통화가 네. 수십 차례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한 10보 정도 양보하면 이건 개선에 따른 통화죠. 어제 정진석 실장의 설명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네. 대통령과 국방부 당국과 간에 양쪽의 의중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권한 있는 사람들이 통화를 한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어제 나온 거 핵심은 그 전에 이틀 전인가 그런데 7월 30일 날 800-7070 전화는 그럼 누구냐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장 아니고 안보실장 아니고 그럼 누구냐 도대체 장관한테 누가 전화를 하냐 갑자기 7월 30일 날 8시 46분에 부속실장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 부속실장이 등장하는 게 이번 사건의 이제 또 다른 키가 돼버린 겁니다. 부속실장이 국방 관련입니까? 법무 관련입니까? 뭐 갑자기 왜 부속실장이 등장을 해서 국방비서관이랑 전화통화를 하고 6통이나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모든 게 그리고 부속실장은 누구의 부속실장이야? 제2부속실이 없는데 부속실이라는 게 그러면은 대통령 비서야? 김건희 비서야? 이렇게 지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부속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동훈 씨가 김건희 여사랑 수백 번의 카톡을 주고받았잖아요. 검사 시절에. 그렇죠. 네. 한동훈은 뭐 윤석열의 부하여서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은 거예요? 아니잖아. 그것도 심지어 부산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부산고검에 가가지고도. 그러면 검사는 검사로서의 그냥 공무를 집행을 하는 건데 왜 윤석열 부하로서의 노릇을 한 거야? 그럼 윤석열 부하로서 형수님이랑 뭐 어떤 이야기를 한 거야? 똑같은 어떤 잣대를 강우구라는 사람 있잖아요. 부속실장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윤석열 측근이었잖아요. 그건 윤석열 측근이면 김건희 측근 아니야?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 집단이 계속 그 돌아가는 어떤 패턴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김민하 평론가가 네.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게 다 업보로 돌아오고 수사에 들어가면 지금 네. 이제 저희가 공개된 언론에 보도된 통화 기록만 놓고도 이렇게 그림을 다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취지는 이런 거죠. 지금 특검법이 무리하고 너무 모호하고 범위가 넓다 이런 얘기인데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이 특검법이면 2주 안에 기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방송 나와서 반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이거를 수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 너무나 말하자면 이 완벽하게 골격이 짜여져 있고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지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단서로 온 국민이 02800에 7070이라는 전화번호까지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 수사는 결국 이 전화하는 사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한동훈 옆에 주진우가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왜 한동훈 옆에 붙어버리겠어요? 저는 검사 출신들이 아 이거 견적 나왔다. 이거는 못 빠져나간다. 힘들다. 그러면 우리도 각자 살 길을 찾자. 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근데 그 지점에서 놓고 보면 네. 두 개의 판단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지 지금 정무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야 일단 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다 돌파해 갈 수 있어. 이거는 결국엔 태블릿 PC라고 상징되는 어떤 결정적인 것이 나오면 그 앞에 것들이 다 부정이 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정말 쓰나미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예. 디테일하게 법리적으로 보면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선에서 선을 긋고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예. 판단을 누군가들이 해줘야 예를 들면 용산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선의로 해석하면 이건 지금 법리적으로 어느 선에서는 반응이 불가능하고 방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빠져나가야 된다 여기서 용산이 근데 그 선을 긋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보십시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잘못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직권남용의 가해자가 되고 근데 잘하면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켰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누가 그거를 떠안고 가겠어요 본인들이 십자가 떠안고 가? 예수야? 이 사람들의 이제까지 행태를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나설 사람은 없어.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정권에서 국방부 예. 장관까지 지냈는데 정무적으로 예. 이렇게 정권이 위기고 예. 탄핵에 근데 본인이 그걸 하고 하면 십자가를 떠안고 간다고 이종섭이 그러니까 뭐 이종섭 장관이 예.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정무적인 판단으로 나아가는 게 말하자면 한국에서 그동안 단임제 권력이 갖고 있었던 상식적인 어떤 결사체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맥락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장세동 스타일이거든.
근데 그 장세동이 나온 다음에 장세동 이후에 장세동 스타일로 한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장세동 스타일은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그러다가 탄핵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탄핵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 우병우 사태까지 다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고 전부 다.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저기 태블릿 PC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지는데 순식간이었거든. 이게. 그러면 이번에 이 정권은 어떠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약한 고리가 신범철과 유재은이에요. 이 두 고리가 확실히 약하고 어제부로 유재은이 이제 드디어 공무원 신분에서 해제됐습니다. 어제부로요? 그렇죠. 6월 말까지니까. 예. 그래가지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러네. 청문회에서도 다소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고 봐. 그리고 신범철도 탈당까지 하면서 이랬는데 확실히 말이 보면은 뭔가 좀 말할 듯 말 듯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 약한 고리들이 지금 남아있고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지금 저 대통령실은 이런 증인들을 다 통제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뻔뻔스럽고 더 이렇게 그 저 뭐랄까 소극적인 어떤 그 방어에 치중을 하는 거지 옛날 같았으면 이걸로 지금 고소고발 수십 수백 건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한 건도 없어요. 어제 곽상원 의원이 그 질의를 하기도 했죠. 맨날 언론을 보면 대통령이 경로하는 사람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 맨날 뭐 경로 아니면 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연간 검색어가? 네. 그러면 이게 누가 수석보좌관이 네.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언론에 정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비서실장이 말해야지.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네. 김태호 1차장이 같이 드시는 건 아니고? 네. 더 심각한 건 여사인데 네. 뭐 맨날 백을 받고 네. 뭐 주가조작 연루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저기 뭐냐 이 최상병권에도 사실은 저 좀 조심스럽긴 했지만은 예. 김건희 여사 연루설이 지금 일파만파 확산돼 있는 상황. 왜 거기서 거문진주 흑진주 이모 씨가 나옵니까? 블랙펄 인베스먼트에. 네, 사실은 예. 더 있어요. 아, 더 있어요? 이제 나올 게 더 있어 사실은. 나올 게 더 그 있다. 카톡은 그 중에 일부예요. 아. 그런데 그 등장인물도 더 있어요. 등장인물도 더 있다. 등장인물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잠깐만요. 그 등장인물 중에 또 그 사람도 주가 조작 세력 중에 한 사람입니까? 네. 아 이종훈 씨 빼고 말고 그런데 오늘 이거는 처음 나온 이야기인데 아 이건 내가 다음 시간에 오늘 이거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종호 씨 빼고 또 있답니다. 검은 진주 이모 씨 이종호 씨 빼고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아 검은 진주인지 흑진주인지 뭐 백진주인지 아니 블랙펄 인베스먼트니까 제가 아니, 글쎄 아는데 예. 한국말을 사용해야죠. 이름은 참 잘 졌네. 네 검은 진주 이모 잘 졌어. 예 검은 진주 KBS 출신이셔가지고 예. 한국말 하셔야 돼요. 흑진주 이모 씨. 예. 예.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이걸 면밀하게 바라보고 대통령을 어떤 그 저 보좌하는 기획 그룹이 있다면은 예. 뭘 착안해야 되냐 하면은 요 다음 뉴스는 뭐냐. 를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뉴스가 어떻게 나가냐면 그동안에는 재판부나 공수처에서 나온 게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언론이 자체적으로 찾아낸 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저기 JTBC 기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공수처가 모르는 내용이 기사가 된 겁니다. 그게 이번에 카톡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내용을 모아서 공수처에 제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밑에서 돌아가는 움직임이에요. 그 내용을 모아서 JTBC에 제보한 사람이 공수처에 제보하겠다. 네. 아, 오케이. 그런 식으로 네.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뉴스가 게릴라식으로 전개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딱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그 이거 전체 위기를 관리하고 기획하는 그룹이 있다면은 다음 순서를 봐서 이걸 다 토막내고 선제적으로 방어할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러지 않은 권력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혀 없거든. 그게 벌써 내가 이런 걸 본 게 유독 이 사건이나 다른 어떤 뭐 아까 뭐 방통위 건도 그러거나 아 그냥 일단 밀어붙이고 욕하려면 하라 그러고 할 테면 하라 그래 야당 탄핵을 내려면 내라 그래 이런 식의 어떤 그 체념적 정서가 강하게 깔려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깔려있다고. 그리고 그냥 우리 갈 길 가. 정권 안 무너져. 이 정도 설득력이거든. 그 예, 국민의힘에 예. 대해서도. 예.
그런데 이게 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 정도는 한국의 이 저 정치 그렇죠. 체제가 네. 그 정도 기득권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저기 뭐냐 이런 사태에서 뭔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줄 모르는 정도. 이게 지금 저기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모른다는 데서 이 정권에 진짜 위기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어제 김민하 평론가가 저랑 하는 다른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이제 성렬적 사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성렬적 사고는 우리한테 위기가 지금 있어요. 우리한테 네. 큰 리스크가 있어요. 야 이거를 네. 다른 뉴스로 덮자. 동해 석유를 파자. 아 그런 건 있지. 네.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이제 말하자면 10월 국정감사 앞두고 뭐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그렇죠. 전혀 다른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벌어진 일들은 지금 MBC를 때려잡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 민주당 좌파 정권 우리 반대자 탄핵 세력이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추에서 놓고 보는 거. 최상병 특검도 사실 이 최상병 특검의 진실을 말하는 언론 MBC 이런 데네 몇 군데 한겨레 경향 이런 데 지금 저 정확히 근데, 지적하신 네. 것 같은 게 어제 얘기한 얘기한 성열적 사고를 조금 부연을 하려고 요게 요거 한 가지만 짚자면 지금 사람들이 MBC만 보고 있는데 뉴스타파도 계속 지금 탄압을 당해왔고 지금 상황 자체가 MBC를 장악을 하는 그 시나리오 그대로 가고 뉴스타파 기자들도 김만배나 신학님은 그럴만해서 그렇다라고 뭐 합시다. 그 돈과 관련해서는 그 관련해서 그렇다고 치고 보도를 했던 기자들도 곧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떤 소음을 생산하면서 관련해서 그 보도를 했던 사람들을 탄압하면서 그 보도의 내용 자체가 다 거짓말이야. 가짜 뉴스야.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그 정진석 아까 그 말 속에서도 배어 있지만 그래서 뉴스타파 기자들이 기소당할 가능성 또는 구속영장 칠 가능성 뉴스타파 기자들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성렬적 사고가 사실 그 김진표 의장과의 대화나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성렬적 사고라고 농담을 했는데 그게 뭐냐. 본인들이 잘못해서 생긴 정권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정상적인 상황은 이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평가를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뭘 보완하고 만회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렬적 사고는 일단 본인들이 잘못해서 생긴 정권의 위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못한 거는 외면합니다. 그렇죠. 일단 냄비 뚜껑이나 이런 걸로 덮어놔요. 똥을. 똥 여기서 좀 똥은 그런가요? 변을 덮어놓습니다. 자기들이 생산한 변을. 냄새 안 나게. 일단 덮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요 위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외적 요인에 대한 그림을 막 그려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은 고발 사주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제보 사주를 엎어치잖아요. 이런 것처럼 좌파라든가 다른 녀석들의 어떤 음모 때문에 이런 위기가 벌어진 거야. 이런 그림을 막 그려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진심으로 믿어버립니다. 막 스스로 막 믿어버려갖고 이거 하나로 가야 된다 가는 건데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제 본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경향신문인가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는데 여당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용산은 탄핵을 추진할 거라고 보는 것 같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거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역풍이 불고 보수층이 결집하고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보수층을 중심으로 하는 단결이 일어날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게 민주당에게 역풍이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순풍이잖아요. 그렇죠. 순풍이 불 때 뭘 해야 됩니까? 노를 저어야죠. 네. 노를 젓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봐봐 이 분위기 좋을 때 예를 들면 검찰이 뭔가를 기소를 하거나 검찰의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대거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봐봐 이 가짜 뉴스가 이러저러 했어. 예를 들면 그때는 아마 MBC가 장악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겠죠. MBC가 막 반성을 하는 겁니다. 내부 진상조사 무슨 뭐 이런 걸 해가지고 KBS처럼 예, 이러저러한 가짜뉴스가 이렇게 있었고 결국 이거 최상병 특검 얘기도 그렇고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민주당이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얘기가 된 이게 하나의 어떤 그림이 있는 배우가 있는 기획된 가짜뉴스구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엎어치는 거죠. 이런 거를 기획하고
추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저는 힘이... 마지막으로 네. 국민들이 안 믿어준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